예배원님은 저번에 좀비들과 사투를 벌이시던 이번엔 지옥에서 사투를 벌이신다고요? 네. 작년에는 강가에서 좀비와 사투를 벌였다면 이번에 지옥에서 산과 그리고 산과 지붕을 그리는 어떤 그런 사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희준 선배님께서는 습도 다소 높은 그리고 계곡을 앞두고 있는 햇빵가이즈 모고타까지 올해 벌써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작년에 세 편의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영화에 캐스팅되는 비결은 뭔가요?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래령님은 제가 오빠 생각이란 영화에서 10살 때 만났는데 어엿한 수능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좋은 영화 그럼 남은 저 여자 후보들, 후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곡이 V1영화상, 남우조연상 후보, 남원대박 파스권, 고가니슈 허준호, 고가니슈 구효화, 소리도 없이 유재명, 가사노고 조우진, 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시작해 주십시오. 2021 V1영화상 남우주연상 오가니슈의 허준호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가니슈 영화 오가니슈에서 주 소환이라는 편견에서 만든 용수의 대사 역할과 오가니슈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민용수의 고뇌와 내면 역할에서 특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973년 16회 V1영화상에서 허준호 씨 아버지 고 허준호 장강 배우가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이로써 V1영화상 최초로 부자가 나란히 수상하게 됐습니다. 고등에게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허준호 배우 대신 스토리제이 장두공 대표님께서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허준호 선배님은 지금 해외에 계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아쉬워하고 계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가니슈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대신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배우님 잘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우조연상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우조연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후보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21 V1영화상 여우조연상 후보 발신지안 이재인, 빈과철 연패라, 삼진그룹 영원돌림반 이종, 세상의 김선영, 가사노고 이정훈, 네, 2021 V1영화상 여우조연상 수상자는 세자매의 김선영 씨입니다.